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012년 더존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전산회계 1급 합격 전략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 저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저는 남정선 세무사라고 하고요. 아마도 전산회계 1급이나 전산세무 2급 수업 이미 들으신 분들은 저랑 여러 번그 화면으로나마 인사를 나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새해가 밝고도 시간이 또 한참 흘렀네요. 2012년이 밝아오고, 아, 드디어 2012년 4월 7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2년 전산세무시험하고 전산회계시험에 대한 약간의 어떤 변동 상황이 있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2012년도부터는요, 기존에 여러분 알고 계시던 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름이 네오 플러스 원 버전이라고 하는, 그 별도의 프로그램 이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네오 플러스 버전의 프로그램은 이제 없어지고요, I 플러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새롭게 업그레이드가 된 버전의 더 좋은 프로그램이 시험에 출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바뀐다라는 소식에 모두들 너무나 불안하시죠? 네. 앞으로 공부 어떻게 할 것인가? 기존의 네오 플러스, 기존에 있던 옛날 프로그램으로 공부했는데, 완전히 모든 게싹 뒤집어 엎어져서 나 새롭게 처음부터 맨땅에 헤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한테 질문도 많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앞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2012년도에, 그리고 더군다나 2012년도 초창기에 시험을 어떻게, 어떤 준비를 하셔야 될지, I 플러스 프로그램이라는 거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면 조금 마음 편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지를 간단하게나마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수업은 아니지만 제가 이제 그 안내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건지 그래도 저는 항상 그 목차부터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면 뭐 제목은 좀 멋들어지게 적어놨죠. 2012년 프로그램 변경에 따른 전산회계 1급 합격 전략이라고 해놨습니다. 합격하셔야죠. 2012년 4월에 시험 보시고자 하시는 분들 당연히 합격하실 거라고 믿고요. 그 이후에 시험 보시는 분들도 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현재 시험과 관련해서 시험 제도에 대한 변경 내용을 간단하게만, 뭐, 이미 뭐다 얘기하긴 했지만 다시 안내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변경됐어요. 특히 기존에, 더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하셨던 수험생들은 굉장히 좀 진짜 일명 대량 난감이죠. 아, 그러나 걱정하실 거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걱정하실 수 없는 게 아니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께 자신감을 심어드리고자 나온 거예요. 자, 일단 프로그램이 어떻게 변경되었는지 아주 간략하게나마 지금 제가 뭐 말씀으로 100%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나마 프로그램에 어디가 바뀌었는지 프로그램 껍데기가 색깔이 예를 들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거는 눈으로 보시면 아시는 거고요. 내용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기존에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기존에 네오 플러스 버전의 그 옛날 더 좋은 프로그램을 최소한 한번 이상 만져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많으실 거예요. 한번 그거를 건드려봤는데, 거기 좀 익숙해질 만하니까 또 새로운 게 나온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되시는 분들. 그래서 수험생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것인지, 공부를 어떻게 하셔야 될 것인지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짜는데, 전략을 짜는데 간단하게 도움이 되는 조언을 조금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시험 제도는요, 2011년도부터 뉴젠 회사의 리버스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여기다 적어보면요, 더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 하고요, 세무 명인이라고 하는 게몇년 전에 생겨가지고 계속 시험에 반영이 되어 왔었고, 기존의 키컴이 세무 명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 혹시 배경 지식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뭐 어찌됐건 세무 명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 2011년도에 리버스 뉴젠에서 나온 리버스 알파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추가가 돼서, 현재 시험 제도는요,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 자체가
이론이 30점이고 실기가 70점인 시험인데 그 중에 실기가 합격에 당락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실기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더존이냐 명인이냐 플러스 알파 리버스 알파냐 이런 거를 여러분이 선택을 하시게 돼 있는데 기존의 제 강의도 그렇고요. 더존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죠. 대부분 지금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궁금증이 본인들이 이걸 하셨으니까 궁금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는 것들이고 이 더존 프로그램이 얘가 바뀐 거죠. 더존은 더존인데 기존에 네오 플러스 원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얘가 뭘로 바뀐 거죠? I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네오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줄여가지고 네오 플러스 하기도 귀찮잖아요. 그래서 네오가 없어지고 아이가 생겼다 막 이래요. 그래서 네오 플러스 버전이 구 버전의 교육용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 플러스 버전이 신 버전의 프로그램 버전입니다. 그런데 이게 똑같은 회사 거잖아요. 같은 회사 거잖아요. 저희 세무사 사무실에서도요. 네오 플러스하고 아이 플러스 같이 쓰거든요. 왜? 더 프로그램 그 계정 과목 코드나 여러분 이미 공부하신 분들 알고 계시죠? 현금 계정 코드 몇 번이에요? 101, 그쵸?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또는 뭐 외상 매출금 코드 108번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똑같은 더존 프로그램인데 그중에 더존의 내부에 네오 플러스라는 게 있었고 더존의 내부에 아이 플러스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구 버전이 없어지고 아이 플러스 버전으로 대체되게 되었고 2012년 4월 시험부터 이게 뭐 언제 되느냐 가지고 한 2, 3년 전부터 말이 많았는데요. 2012년 확정됐습니다. 4월 7일 첫 시험부터 50회 시험부터 아이 플러스 버전이 이 네오 플러스가 없어지고 아이 플러스 버전으로 시험이 출제가 됩니다. 이번에 50회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계시죠? 아, 새로운 프로그램 나왔다. 어떡하나. 아직 한 번도 못 봤는데. 네. 교육용 프로그램이 나온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좀 아직 눈으로 한 번도 못 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불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불안감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어찌 됐건 시험 제도가 뭐 다른 거는 점수 비중이라든가 시험 문제 구성이라든가 이런 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문제도 기존에 여러분 제가 지워버렸지만 더존 프로그램, 명인 프로그램, 리버스 알파가 있는데요. 더존 프로그램이 내부적으로 I 플러스로 바뀌었다고 해서 세무 명인하고 리버스 알파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기존에 나오던 유형을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옛날 문제랑 똑같은 유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건 저를 믿으셔도 돼요. 그러다가 차츰 조금 이제 서로 공통되는 부분을 적용해 갖고 약간 응용되는 문제를 좀 추가로 만들 수는 있겠지만 2012년 4월 첫 시험 때는요. 50회 시험 때는 새로운 문제 유형을 내기가 오히려 어렵습니다. 프로그램이 오히려 프로그램 자체가 새로워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유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께서 눈으로 보면 언제든지 풀 수 있는 가장 간단한 것들만 건드릴 거고요. 대부분의 기본 이론이나 이런 것들은 기존에 여러분께서 공부하셨던 내용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이 똑같이 진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더존 프로그램만 교육용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고 세무 명인하고 그 다음에 리버스 알파도 같이 시험 문제를 출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시험 제도가 변경이 되긴 됐는데 문제의 출제 비중이라든가 문제의 형태라든가 문제의 어떤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과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가 되되 프로그램만 I 플러스로 어떤 프로그램? 더존 프로그램만 I 플러스로 바뀌었구나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고요. 새롭게 처음 아직 불안함만 갖고 I 플러스라는 게 있다던데 하시던 분들 그게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은 기존의 네오 플러스의 연장선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제 시험 제도가 그렇게 바뀌었는데 이제 프로그램 내용을 좀 이제 압축을 해보고 뭐예요? 네오에서 I 플러스로 적을까요? 플러스 프로그램으로 변경이 됐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프로그램에서 그렇다면 새로운 구 버전에서 뉴 버전 새로운 버전이 나왔는데 바뀐 건 없는가? 있죠. 일단 첫 번째 화면이 이뻐졌죠. 화면이 예뻐졌어요. 화장을 잘하고 나왔어요. 프로그램이.
그거야, 그거야. 뭐, 여러분이 몇번 이제 클릭을 많이 해보시면 프로그램을 다루는 거를 시작하기만 하시면 그다지 뭐 화면에 껍데기가 어떻게 됐다. 왜뭐 전산회계 1급 시험, 뭐 자격시험, 교육용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껍데기 있잖아요. 그런 껍데기는 시험에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단 화면이 예뻐졌다. 화면이 좀 뭔가 내 눈에 보이게 옛날엔 되게 심플했는데 되게 단순화돼서 보여줬었는데 지금은 뭔가 좀그 복잡해 보인다. 왜? 많은 정보를 주니까. 글씨도 좀 작아지고 프로그램 화면 자체가. 그래서 그러한 외형적인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앞으로 눈으로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에이, 그런 거 말고요.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런 거는 뭐 눈으로 보시고 그런 건 제가 설명드릴 필요가 없고 눈으로 다 보이는 거니까.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 프로그램 변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제가 여러분의 수험 전략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시죠? 우리 제가 이제 출판사, 제가 직접 쓴 책이 있는 거 아시죠? 예, 어울림 출판사에서 나온 히트 전산회계 1급 교재가 있죠? 히트 전산회계 1급 교재. 지금 히트 전산회계 1급 교재가 교육용 버전으로 거의 작업이 끝났습니다. 예, 지금 좀 있으면 출간이 되기 직전이에요. 예, 그래서, 또 여러분이 제가 이 강의를 언제 했는지 또 유추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상관없으니까. 어찌됐건 4월 전이죠. 자, 여러분 보시면 제가 교재를요, 이번에 이제 대폭 개정을 했어요. 내용은 안 바꾸고요. 좀더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I+ 버전으로 낼때 너무 어려운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하나도 안 어려운데.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느라고 저도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죠. 어디 뭐 매뉴얼 보고 베낀 게 아니고 직접 손으로 다 입력을 했으니까 그 내용을 입력을 하고 교정을 보면서 머릿속에 정리가 웬만큼은 된것 같아요. 전산회계 1급 시험과 관련된 프로그램 변경 사항, 바뀐 사항이 뭐가 있는가? 자, 볼까요? 첫 번째, 이거는 여러분 이제 메모는 해놓으세요. 뭐 나중에 실제로 실습 들어가시면 뭐 아실 수 있겠지만. 자, 기존의 네오 플러스는 일단, 어떤 메뉴를, 예를 들어, 계정별 원장이나 거래처 원장을 딱 클릭을 하면요. 별도의 창이 딱 떴죠? 원래 원 메뉴 따로 있고 별도의 창이 딱 따로 뜨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띄워놓으면 원 메뉴 말고 별도의 창이 여러 개가 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일단 I+ 프로그램은 원 메뉴 안에서 탭으로 갑니다. 여러 개의 탭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의 메뉴는 그대로 떠 있는 상태에서 그 새로운 거래처 원장이나 계정별 원장 이런 별도의 그 하부 메뉴들을 클릭을 하면요. 메뉴 안에서 탭 해가지고 여러 개의 탭을 누를 때마다 그 메뉴가 다시 보이게끔 중구난방으로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만들지 않고 프로그램 하나 안에 정리를 해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건 그냥 눈으로 보고 좀 익숙해지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습관대로 저도 이제 실무에서도 네오플러스를 예전에 많이 썼었으니까, 네오플러스를 쓰시던 분들은 자꾸 X 쳐갖고 I+ 자체를 닫아버리시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닫지 마시고 위에 있는 탭을 딱 클릭하면 새로운 메뉴, 그 원하는 메뉴가 바로 화면에 딱 나타납니다. 뭐 그런 것들을, 그냥 나중에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뭐 내용적으로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일단 여러분 그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시험 문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시죠? 1번에서 이제 기초 정보 관리가 나오고요. 2번에서 일반 전표를 입력합니다. 3번에서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죠. 그리고 4번에서 오류를 정정하는데 그 오류 정정이 사실 일반 점표하고 메인 매출 점표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는 번호를 안 하고 넘어가고요. 5번에서 결산 자료를 입력하는 게 나오고요. 마지막으로 6번에서 장부를 조회하는 기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전산회계 1급에서 물어보는 실무 시험 파트는요. 프로그램 운용 파트는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시험이 많이 바뀐 부분이, 회계 1급 시험과 관련해서는 많이 바뀐 부분이 기초정보관리 부분하고요. 많이도 아니에요. 그냥 이 중에서 몇 개. 이 중에서 제일 상대적으로 많은 거. 많이 바뀌지 않았어요. 아니, 말하다가 오만 거 찍었네. 결산자료 입력 말고, 이 메인 매출 점표. 1번하고 3번이 많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다고 하면 또 여러분 부담 느끼실 거니까 많이 안 바뀌었어요. 조금 바뀌었어요. 자, 보시면, 기초정보관리에, 대표적으로 물론 이제 화면 구성들이 조금 바뀌고 자세하게 좀 구성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옛날이랑 완전히 똑같은 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옛날에 있던 내용에서 좀더 정교화됐다, 뭐좀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편리해졌다라는 기능이 있는 거는요. 나중에 별도의 예제 같은 걸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용상으로 좀 중요한 것들. 기초정보관리 쪽에서 첫 번째, 회사 등록 메뉴가 있습니다. 메뉴에 어떤 입력하는 칸이 바뀐 거를 얘기를 해보면, 프로그램 이제 모양이 바뀐 거 말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예전에 이거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건데요. 기본 계정 매출 혹은 기본 계정 매입을 등록하는 란이 회사 등록 메뉴에 있었어요, 원래. 원래 회사 등록 메뉴에 있었는데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아예 없어졌느냐? 회사 등록 메뉴에서 아예 없어진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환경 설정이라는 메뉴가 따로 생겨서 환경 설정에서 기본 계정을 별도로 등록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 계정이라고 하는 거는 매입 매출 전표, 우리 세금 계산서에 준하는 전표들을 매입 매출 전표라고 하는데,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할 때 자동으로 하단부에 분괘를 생성시켜 줄때 어떤 계정 과목을 그냥 일단 기본 세팅으로 할 거냐라는 내용인데요. 이게 사실은 시험 문제에서는 그다지 한번더 기본 계정을 등록해라라는 게한번 정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 나왔던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자주 빈출 문제는 아닙니다만 어쩌다 한번 기본 계정을 변경해라라는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께서 조금 처음에는 어려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예제에서 다 보여드릴 거고요. 회사 등록 메뉴 같은 거는 다른 거는 크게 변경된 게 없어요. 뭐 주민번호 입력하는 방법,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는 방법, 주소 찾는 방법 이런 거. 특히 주소 찾는 거는 더 쉬워졌어요. 예전에 공부하신 분들 어때요? 네오플러스 버전에서는 시, 군, 구 이런 거 생략하고 적어라. 이런 짤짤짤한 쓸데없는 거 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잖아요. 그런 거 없어지고 우편번호로 동일음 검색해가지고요. 정확하게 그 하위 지번까지 집어넣는, 마치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인터넷 웹서핑 같은 거 하실 때 주소 등록하실 때 동일음 딱 쳐갖고 관련된 우편번호 조회해서 클릭한 다음에 밑에 있는 집번 번지수 입력하잖아요. 그리고 아파트 몇동몇호 이런 거 입력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게 바뀌었으니까 오히려 여러분 나중에 조금만 익숙해지고 나면, 부담감만 좀 줄고 나면요, 아이플러스가 훨씬 쉽네, 시험 보기도 이게 낫겠네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실무에서는 지금 이미 아이플러스로 많이 바뀐 상황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뀐 게요, 전기분 재무제표입니다.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이제 모양 같은 거는 비슷하니까 뭐 입력하는 방법은 거의 비슷해요. 예전이랑 똑같습니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냐면, 예전에는 전기분 손익계산서상에, 시험과 관련돼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 많이 나오니까 얘가 제일 중요해요. 죄송합니다. 분필이. 자,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금액이 수정되면요, 여기에서 당기순이익이 수정되면, 원래 옛날에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이 당기순이익이 수정이 안 됐었거든요. 수작업으로, 수기로 우리가 고쳤어야 됐는데, 이게 자동으로 이 처분계산서상에 당기순이익 있잖아요. 당기순이익이 자동으로 수정해서 반영이 되는 아주 좋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고쳤다가 당기순이익이 수정이 되면 바로 정기분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열어보시면, 순서만 지키시면 다 거기에 하부에 당기순이익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숫자랑 동일하게 알아서 자동으로 맞춰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기초정보관리에서 제일 어려운 게 정기분 재무제표 수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분 손익계산서 수정하면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가야 되거든요. 아직 공부 안 하신 분들은 그냥 들으시고, 아, 그렇구나라는 건 메모만 해놓으세요. 나중에 관련되는 파트가 나오면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초정보관리하고 기초정보관리 쪽에서는 이 정도 변동 사항이 있고요. 매입매출 전표도 좀
변경 사항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매일 매출 좀 여러분이 느끼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런 거는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데 좀 더 도움을 주는 그런 파트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게 바뀐 게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연습 몇 번만 해보시면 되고 이렇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사실 맨땅 헤딩으로 시험장에 들어가도 뒤져가지고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붕괴를 하는 능력, 이론적인 능력만 충분히 갖추고 계시다면 이런 프로그램, 이런 하찮은 프로그램에 우리 인간들이 농락당하지는 않아요. 잘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 하시고 매매출 전표는 뭐가 바뀌었냐면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 아예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은 적을 필요조차 없어요. 바뀌어버렸으니까.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매출 유형하고요. 매입 유형이, 매출 유형이 예를 들어서 11번에서 19번이 있고요. 매입 유형이 21번에서 29번 사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없어졌죠? 아, 이게 바뀌었죠? 매출 유형이 11번에서 23번인가? 20몇 번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매입 유형이 51번에서 62번까지 가요. 이게 23 몇 번대인가 하는 게 실무 쪽하고 교육용하고 약간 버전이 다른데 교육용 버전이 아직 완료가 완전히 끝까지 안 나왔어요. 24번인가 뭐 23번인가까지가 우리 교육용 버전에 반영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러니까 기존에 21번 하면 과세 매입이었잖아요. 세금계산서로 매입을 했는데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는데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옛날에는 21번이었는데 지금은 51번을 입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그렇다라는 것만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그러면 사실 매매출 전표 입력하실 때 유형 등록하실 때 여러분 코드를 외워서 숫자로 입력하세요? 아니면 클릭하세요? 클릭하시죠. 사실 클릭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숫자를 눈으로 보면서 매출 유형이냐 매입 유형이냐만 정확하게 나눠가지고 해당하는 이름을 따라갈 수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매출 쪽에 뭐 전자라든가 뭐 이런 좀 특이한 이름들 우리가 이제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 코드들이 새로 생기긴 했는데 뭐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찌됐건 뭐 그런 내용들이 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할 때 내용은 똑같은데 그 유형에 매입 유형이냐 매출 유형이냐 할 때 유형 코드가 이제 조금 변경이 됐다. 그러니까 클릭할 때 막 급하다고 옛날에 한 것처럼 옛날에 여러분 워낙에 잘하셨던 분들은 뭐 코드 21번 숫자로 11, 21 이렇게 숫자로 넣으셨던 분들 잠깐만 숨을 한숨 고르시고 눈으로 보면서 클릭을 딱 천천히 하고 넘어가시면 합격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되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산자료 입력, 장부 정리 이런 것들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예, 다만 옛날에 일반 전표 입력하실 때 일반 전표 입력 옛날에 어떻게 했죠? 위에서 이제 전표 입력하고 저교를 아래쪽에서 입력했잖아요. 저교 숫자 입력했었죠? 근데 이제 그게 지금은 한 줄로 갑니다. 한 줄로. 그래서 뭐 그런 기능들이 기능이라기보다 그런 모양 어떤 기능의 배치, 배열이 조금 달라졌다. 이런 것들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그런 것들이 좀 빨리 적응만 하면 어렵지 않게 금세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고 내용상으로 크게 차이가 나는 거 여기 두 개, 여기 한 개, 한 세 가지 정도만 여러분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시다면요. 시험 보실 때 네오플러스 프로그램으로 옛날에 2010년, 2011년 뭐 이렇게 옛날에 아이플러스 프로그램이 나오기 전부터 공부하셨던 분들도 가뿐하게 시험 붙으실 수 있어요.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시는 분들은 제가 또 약장수 버전으로 나가는데 이건 진짜 뭐 우리 이펜스코리아 게시판 이런데 예전에 막 진짜로 이거 인증돼 있어요. 여러분 한번 뒤져보세요. 삭제됐으려나? 아, 좀 갑자기 좀 걱정되는데 예전에 카페랑 이런데 보면요. 남세훈사님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반신반의 했는데 그래도 믿지는 셈치고 믿고 한 달, 두 달 동안 공부를 해봤더니 저 완전 초짜인데 회계, 분계, 차변, 대변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한 달 만에 붙었습니다. 이런 댓글들이 달려요. 물론 제가 봤을 때 그분은요. 좀 뭐랄까 약간 소질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한 달 안에 그리고 집중력도 좀 있으신 것 같고 뭐 하루에 한 시간 공부하기도 힘든 직장인이거나 애기 엄마거나 이러시지는 않았던 거죠. 이제 뭐 그런 특수한 상황들이 있긴 있겠지만 저를 믿어보세요. 붙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나를 믿으면 붙는다니까? 아, 약장수 버전 안 되는데. 자, 아무튼 여러분께서 저를 제가 말씀드리는 어떤 이미 아이플러스 버전, 특히 교육용 프로그램 버전에 대해서는요. 분석 끝났습니다. 저희 사무실은요. 세무 법인 운영하잖아요, 제가.
세무법인에서 이미 아이플러스 쓴지몇년 지났어요. 네오플러스도 쓰고요. 저희 사무실은 명인도 써요. 리버스 알파요? 씁니다. 예,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실무 버전 프로그램들은 이미 실무 버전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교육용 버전이 어떻게 나올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이플러스가 교육용 버전이 나왔는데 딱 뚜껑 열어봤더니 저도 걱정했었죠. 뚜껑 열기 전에는 아, 우리 수험생들 힘들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린 그세 가지 큰 차이점만 기억하시면 여러분, 예전에 네오플러스로 공부하셨던 분들도 가뿐하게 붙으실 수 있고, 새롭게 아이플러스 하시는 분들도 더 편안하게 공부하실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죠? 자, 일단 그 정도 한번 바뀌었다라는 건 알아놓으시고, 그냥 여담으로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이거 전산회계 1급 시험에 많이 안 나오는 거라서 좀 여러분이 관심이 없으실 것도 같긴 한데, 귀로만 들어놓으세요.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에 가끔, 거의 한 4,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고정자산 등록하는 메뉴를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고정자산 등록하는 메뉴가 그래도 전산회계 1급의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잘안 나오긴 하지만, 그러니까 메모도 안 하는 거예요. 필기도 안 하고. 자, 고정자산 등록 메뉴가 예전에는요, 주요 등록사항이라는 게 있고, 추가 등록사항이라는 게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따로예요. 두 개가 따로인데, 자, 거기서 예전에 이번 연도에 2012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자산은 예전에는 추가 등록 사항이라는 데다 입력을 했어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주요 등록 사항에 아예 신규 취득 자산이라는 이름이 들어갔어요. 거기다가 2012년 연도 중에 이번 연도에 취득한 자산은 기초가액 1월 1일 날은 없었던 자산이니까 입력하지 마시고요. 옛날이랑 똑같이 기초가액은 입력 안 하고, 대신 추가 등록사항, 뭐, 단기 증가 이러면 어려우니까 그런 걸로 가지 않고, 바로 주요 등록사항에서 신규 취득 자산 가액에다가 입력을 해버리시면 됩니다. 오히려 더 쉽게 바뀌었는데, 그렇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적응력이 빠르게 될 거예요. 제 교재에다가는 관련된 예제 새롭게 다 만들어서 넣어놨으니까, 아마도 이제 2012년 버전의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다 접하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수험생 대응과 관련된 내용이죠. 여러분, 2012년, 연도 중 1회 시험이 언제 있어요? 4월 7일 날, 50회 시험이 치러집니다. 제가 지금 안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012년 시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을, 모든 시험을 대상으로 말씀드리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더 중요한 포커스는 첫 시험 준비하셔야 되는데, 옛날 버전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좀더 걱정이 돼요. 걱정 안 됩니다. 걱정을 하시니까 제가 걱정하시지 말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진짜로 진심이에요. 진짜로 진심이에요. 프로그램에 좌지우지 되지 마세요. 여러분요, 실력이 있으세요. 붙으실 수 있어요. 뭐만 있으면 회계 이론, 차변 대변에 대한 논리만 갖고 가시면 돼요. 그거는 제가 원래 회계 수업할 때도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 4월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자, 이론은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론. 자, 미리 이제 이픽스코리아에서 강의가 업데이트 되는 상황을, 물론 제가 100% 무슨 아무리 제가 촬영을 하고 제가 찍는다고 하더라도, 제 강의라고 하더라도 날짜까지 정확하게 뭐 몇월 며칠까지 업데이트가 완료다라고 약속을 드리기에는 조금 약간의 이제 어떤 불확실성들이 있습니다. 괜히 약속을 몇월 며칠 뭐 예를 들어 2월 28일 업데이트 완료라고 했다가 약속 못 지킴 제가 더 죄송한 거고요. 4월 7일 전에 4월 7일 전에, 1차 시험 전에, 강의가, 전산회계 1급은 최소한 완료가 될 것을, 일단 이날 전에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께 만약에, 예를 들어서, if, 이거 if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강의 업데이트가 3월, 뭐, 완료가, 3월 한 15일 잡아볼까요? 그 전에는 뭐, 더 빠르면 좋겠지만, 좀 힘들 수도 있으니까. 3월 15일 날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 왜냐면 저도 촬영하고, 강의를 찍어서 여러분께 이제 하고, 저 스스로 검수하고, 회사에서 또, 기술적인 작업하고, 이런 것도 필요하고, 또 교재 작업도, 출간 작업이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뭐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인쇄소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이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대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대안은요, 이거 기다리고 있는다. 기다린다. 그리고, 3월 16일부터 공부한다.
이 방법이 있고요. 대안. 대안 1. 대안 2. 안 기다린다. 기다린다 아니면 안 기다린다죠. 기존에 수업 있잖아요. 기존에 재무회계하고 원가회계하고 부가가치세 뭐 이게 다죠. 이론을 매우 열심히 공부한다. 그리고 실기는 이게 여러분 포인트죠. 여러분 궁금하신 거죠? 뭐 이론 원래 열심히 하시려고 마음 먹으셨을 거고. 근데 실기를 어떻게 할 거냐? 실기 새로운 버전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거냐? 기다리지 마세요. 내용 똑같습니다. 진짜로 똑같아요. 내용 입력하는 내용이 화면 구성이 옛날엔 여기다 입력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는 칸이 여기 있다가 아래로 들어갔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위치만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화면 배열을 구성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내용이 바뀐 게 아니에요. 진짜 저를 믿어보세요. 아이플러스라고 해서 일명 쫄 필요 없어요. 진짜로. 그래서 실기를요. 아직 여러분 교육용 프로그램 버전이요. 좀 제가 지금 강의하는 시기가 좀 빠른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께서 출판용으로 받으시는 교육용 프로그램 버전이 완전히 확정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세법 개정사항이나 이런 게 프로그램에 반영이 돼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 세법이 개정이 안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요. 그러면 완벽하게 끝난 상태의 프로그램 완전 완성품을 끝까지 기다렸다 받으면 진짜로 심하면 4월 1일 날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그거 기다리느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꽁꽁 묶어놓고 여러분의 시간을 그냥 이론도 공부해야 되지만 이론만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4월 시험에 대비하기는 좀 힘드세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실기를요. 기존의 네오 플러스 기존 프로그램으로 반드시 최소한 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요. 반드시 이 수업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최소한 2회독, 3회독 다 하세요. 교재 갖고 계시는 분들 2011년 버전으로 공부 충분히 하셔도 전산회계 1급은 크게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예, 프로그램도 바뀌는 게 없고 세법도 바뀌는 게 거의 없어요. 시험 범위가. 그래서 자 네오플러스 기존 프로그램을 가지고 학습을 하세요. 학습을 하시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보너스를 드려야죠. 보너스를. 보너스라고 하기는 그렇고 말이 좀 웃기네. 자, 기존의 네오플러스 프로그램을 하시고요. 여러분 칸이 좁아서 저는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은 그냥 적고 계시는 분들은 아래쪽에 적으세요. 기존에 있는 수업을 그리고 교재를 활용해서 신규 버전이 나올 때까지요. 절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옛날 거 갖고 하셔도 충분히 붙을 수 있어요. 그리고 자, 첫 번째 이론의 글씨 잘 안 보이시죠? 흰색으로 다시 쓸게요. 이제 그 다음에 2-1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론이든 실기든 변동된 게 있어요. 이론 쪽은 세법이 바뀌어요. 재무회계하고 원가. 우리 전산회계 1급의 시험 범위가 재무회계, 원가에게 부가가치세인데 그중에 세법만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을 제가 3월 초 초나 중반 뭐 이거는 이제 개수가 얼마 안 될 거니까 나중에 이제 막판에 확인하셔도 되고요.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을 반드시 아이고 4월 7일 시험 전에 끝나고 말고 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이게 이제 이론적인 대응이고요. 2-2번 이거 지금 이 대안 2에 대한 2번이에요. 2-2번. 실기 쪽 어떻게 할 거냐? 실기요. 자, 제가 촬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냐면요. 기존에 네오 플러스 프로그램, 그러니까 구 버전하고요. 신버전 비교 강의를 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 비교 강의를 지금 비교 사실 해 드렸잖아요. 아까 프로그램에 뭐가 바뀌었다. 기초 정보 관리에서 뭐 정기분 손익계산서 입력하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딱 열었을 때 옛날에는 수작업으로 바꿨어야 되는데 지금은 자동으로 읽힌다 뭐 이런 것들인데 얘기 들으니까 정신 하나도 없으시죠? 이렇게 공부하면 의미가 없어요. 왜? 실전 대응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머릿속으로 끄떡끄떡하는 거하고 손가락으로 입력하는 거 프로그램 전체 운용 상황을 보는 거는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학원에는요, 교육용 버전이 실무형, 우리 더존 프로그램이 앞으로, 일단은 계략적으로 교육용 버전이 두 개가 나온다고 합니다. 어떤 거? 학원에서 그 학원 사업, 그 학원에서 실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용 버전하고요. 그 다음에 그 우리 자격증 시험을 위한 출판용 교육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교육용 버전이 있는데 아직 출판용, 정식으로 자격 시험에 들어가는 버전이 완성이 안 됐다는 말씀이고요. 실무용 버전은 우리 이페스 코리아나 이런 데 조금 그 교육장에 있는 데는 깔려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 신버전을 여러분이 시험 보시는 범위인 우리 전표입력하고 결산하고 부가가치세 뭐 장부조회하고 이런 것들은 이 교육용 프로그램이 자격증용이건 아니면 뭐그 실무용이건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뭐 어디서 달라요? 뭐 법인세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좀 다른 거죠. 어려운 파트, 뭐 전산세 뭐 1급 단위에서나 좀 다를 수 있지만 전산회계 1급은요. 교육용 버전이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두 개가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실무형 버전을 가지고 신버전에 대해서 이거를 비교하는 강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비교 강의를 그냥 이거와 이거가 달라졌습니다 하면 재미없어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고 시험에 붙기가 힘들어요. 응용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께서 기존에 2011년 히트 전산 회계 1급 교재에 각 파트별로 기초정보관리면 기초정보관리, 일반전표면 일반전표별로 각 예제가 있을 겁니다. 연습문제죠, 연습문제. 뒤에 나온 연습문제 1, 2, 3, 4번 뭐 해민상사, 음성상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연습문제 중에 전부를 다 해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요. 여러분한테 빨리 보여드려야 되니까 최대한 시간을 보여드리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일하게 반복되는 유형은 좀 과감하게 삭제를 하고 연습문제를 최소한 하나에서 조금 분량이 작다 그러면 한 개에서 두개 정도를 모아가지고 I 플러스 버전으로. I 플러스 교육용 버전으로 뭐 최종 확정된 버전은 아니지만 전표 입력은 이러나 저러나 완전히 똑같으니까 똑같을 거니까 기능은 어쩔 수 없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버전에 대한 우리 기존의 수험생들에 대한 기존의 학습자들에 대한 AS 서비스인가요? 아니면 뭐 추가 업그레이드 버전인가요?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께서 기존 수업을 들으시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I 플러스를 두려워하지 않고 반드시 4월 시험에 합격하실 수 있게 제가 이 강의를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가지고 제공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일단 이거 나오기 전에 뭘 하셔야 돼요? 기존의 학습을 정확하게 해놓으셔야 여기에서 아, 되게 쉽네, 별거 아니네라는 느낌을 가지고 정리하고 넘어가시는 개념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2012년 프로그램이 변경돼가지고 마음에 상당히 짐이 된다는 어떤 상담 메일들이 많이 오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권해드리는 대로요. 대학 1과 2 중에서 결국은 제가 기다린다 하고 기다리지 않고 지금부터 바로 옛날 거라도 시작한다. 근데 옛날 거는 옛날 건데 내용은 하나도 안 바뀌었다. 해서 두개 중에 저는 1번 말고 2번을 추천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수업을 들으셨던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기존 수업에서 특히 여러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실기 해보신 분들. 재무회계 이론, 재무회계 계정 과목에 대한 어떤 논리를 정확하게 모르시면 실기, 손가락 아무리 빨리 움직여봤자 멈춰 있다니까요. 아, 무슨 계정 과목이지? 이거 뭐 써야 되지? 이거 차변이야, 대변이야? 이래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재무회계, 원가회계, 부가가치세 이론을 아주 튼튼하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아직까지 어느 데도 어떤 프로그램이 이제 세법이 아직 개정이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받으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어느 누구도 못해요. 괜찮아요. 모두 동일한 환경 하에 있잖아요. 모든 수험생이 동일한 환경 하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용은 똑같으니까 기존의 네오플러스 버전을 공부하시고 제가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그 I 플러스 버전에서 예제를 또 어떻게 푸는지 데이터까지 이미 좀 준비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최대한 빨리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플러스 알파의 보완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2010
2022년도에 보시는 분들, 특히 이미 이제 빨리 연초부터 준비하신 분들, 4월 7일날 아주 시험장을 나설 때 흡족한 마음으로, 아, 합격의 예감을 느끼시면서 나오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열심히 도와드릴게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 예, 뭐, 또 조만간 I 플러스 버전에 대한 예제로, 이 얼굴은 안 나오고 또 프로그램이 나오겠죠. 프로그램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